아니 소연 씨가 뭐래 오늘 나온다고 하니까 막 아내분이 좀 예능도 좀 하시고 그러셨으니까. 예, 그래서 뭐 간다고 하니까 이제 김국진 선배님이야 워낙 이제 또 같이 오래 진행하셔서 네, 같이 너무 감사하고 네. 윤종신 선배님 그리고 김구라 선배님 진행을 같이 해봤는데 너무 너무 나이스하시다고 막 그런 얘기를 하셨고. 그게 근데, 어떻게 패널을 이겨가지고? 선생님 죄송합니다. 야, 너까지 왜 그래? 아, 아까도 저 자기가 먼저 있는데 내가 들어갔거든요. 그래서 어, 왜 여기 들어오지? 이런 느낌을 잘 저 때문에 이제 죄송스러워가지고 저 때문에 좀 제가 자리를 차지하는 게 아닌가 그런 말씀 드린 거고 오시자마자 이제 안경을 이렇게 벗으시더니 막 아니 어디 갔어? 아니 이거 맞아 얘 원래 그래 원래 그래 진짜로 형님이 아까 안경 놓더니 이렇게 해서 되게 많이 힘들어 보이시더라고요. 맞아. 형님들이 이제 인사한다고 먼저 오신 거예요. 아니, 우리가 인사하러 둘이 갔었어요. 딱 들어왔는데, 윤석이 형님이 안경을 벗으신 상태에서 일어나시더니, 아, 형님, 제가 눈이잖아요. 눈이 안 보여서 죄송합니다. 안 보여요, 사실. 어, 진짜 잘래. 형님, 아, 좋은데, 인경이? 이게 거짓말이 아니고. 진짜 안 보이셔가지고. 이까지 갔었어요. 안 보여요, 제가. 아, 그래요? 네. 아, 유현석이 정말. 장기 중에 지금 가는 게 지금 노화된 거죠? 예, 예. 제가 이 인교진 씨가 뭐 믿거나 싫어서가 아니라 누구랑 같이 써도 저는 항상. 그래, 항상. 그래. 아. 이런 거 눈을 감고 있어요, 오히려. 원래 몸이 좀 안 좋아. 제가 전에 형님이랑 방송도 한 적이 잠깐 있었는데, 이제 매니저들이나 이렇게 한번 이윤석 선배님은 어떠시니 이렇게 들어보면, 아, 형님, 제가요, 윤석이 형님이랑 같이 축구단을 했었는데, 그 형님 저기 몸 푸시다가 많이 집에 가셨어요? 몸 푸세요? 어, 야, 형님, 야, 잡혀라. 가는 거야. 아, 준비를 많이 하셨네, 이렇게 씨가. 아, 이게 거짓말이 아닌 게요. 아마 세계에서 유일할 거예요. 몸 풀다가 제가 뼈에 금이 가가지고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 돌리고 뭐 이런 거 하는 거 그래서 경기를 1초도 못 뛰고 그곳에 실려 나갔어요. 재밌는 에피소드가 많은 애야. 그래도 아내분이 오늘 이렇게 활약하는 거 보면 굉장히 좋아할 것 같아. 어떻게 재밌는 생각인가 왜 캐릭터래?